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강원도에 반도체 공장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판교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은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